안녕하십니까. 저작인 광용입니다.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챕터 02 기능평가 사진편집 응용 부분입니다. 그 중에 색 보정하기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Ctrl N을 누릅니다. 400에 260 픽셀, 그리고 리솔루션 72, 칼라 모드 RGB 칼라, 색상 수는 8비트 색상,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누릅니다. 자, 이미지 편집할 원본을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포토샵 회색 부분의 배경을 더블 클릭해서 챕터 2에 있는 1급-1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클릭하고 불러온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드래그하여 이동시킵니다. 자, 지금 숫자 1 부분을 갖다가 색깔을 보정하려고 하는 경우니까 1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매직 완드 툴을 도구 상자에서 클릭하고 숫자 1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고 보니까 지금 선택이 제대로 안 됐죠. 그러면 옵션 바에서 에디트 셀렉션을 클릭하고 선택이 안된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색상 보정.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먼트, 조정에 휴 세츄레이션, 색조 채도를 선택하고 색조 채도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우리 교재의 값은 70 마이너스 75로 줬죠. 자,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 요 값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색 계열로 보정하시오.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럴 경우는 이 슬라이드 바를 좌우로 조절해서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또 출력 형태에서 요구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조절한 후에 OK를 클릭하면 됩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릅니다. 단색일 경우는 이미지 메뉴에 조정 메뉴, 어저스먼트에 가서 휴 세츄레이션 가지고 간단하게 색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보정하는 경우는 2번 문제에서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질 강의는 색상 보정할 이미지가 여러 색일 경우 보정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Ctrl N을 누릅니다. 400에 250 픽셀짜리 캔버스를 OK를 눌러서 만듭니다. 자,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배경 부분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1급-2 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작업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이동합니다. 자, 지금 이미지가 좀 작기 때문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확대를 해봤는데요. 지금 색상을 보정할 부분은 밑에 잔디 부분입니다.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툴을 선택하고 클릭하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선택이 안 되죠.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 색 이미지를 보정할 부분을 계속 추가로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Lasso Tool 같은 것을 추가로 이용하고, 역시 Add to Selection을 선택을 한 후에, 이 안에 부분을 드래그하여 다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올라갔으니까 Subtract from Selection을 선택하시고 잔디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고 선택 영역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미지 보정할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 설정이 되었으면, 자, 우리가 이건 물론 단색이지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미지의 색상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뉴에 Adjustment에 Desaturate, 채도 감소, 채도 감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흑백 이미지로 바뀌게 되죠. 다시 이미지 메뉴에 Adjustment에 Color Balance, 색상 균형을 실행합니다. 자, 컬러 밸런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우리 교재에서는 값이 주어져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색 계열로 보정해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사이언, 하늘색, 레드, 빨강, 마젠타, 분홍, 그린, 녹색, 옐로우, 노랑, 블루, 파랑 요세개 먼저 가까운 색 쪽으로 슬라이드바를 조절하고 나머지 색들을 약간씩 조절해서 출력 형태를 보고 원하는 형태를 원하는 색으로 보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우리 교재에 값이 주어졌으니까 4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0.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갈색 계열로 보정이 됐습니다. 자, OK를 클릭해서 색상 보정을 마치고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색 계열 같은 경우는 쉽게 이미지의 어저스먼트의 휴 세츄레이션 갖고 쉽게 보정이 되지만 색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경우는 먼저 디세츄레이트 채도 감소를 해주고 컬러 밸런스를 이용해서 색상을 보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클론 스탬프 툴, 즉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역시 Ctrl N을 눌러서 새 캔버스를 만들고 500에 340짜리 캔버스를 만듭니다. 500에 340. 자, OK를 클릭하시고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포토샵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1급-3 JPG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클릭하십니다. 작업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무브트를 클릭하고 작업창으로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이동시킵니다. 자, 지금은 요 빨간색 꽃 이미지를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 가서 클론 스탬프 툴을 선택을 하고, 자, 클론 스탬프 툴은 복제할 원본 이미지를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Alt 클릭을 하셔서 원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Alt을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바뀌고 클릭을 누르면 원본 이미지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 클론 스탬프 툴 같은 경우도 브러쉬 계열인데요. 브러쉬 계열의 커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가 나오고 이 커서 크기를 조절하는 단축키 바로가이키가 있습니다. 바로 대괄호 열고 닫기입니다. 대괄호를 닫는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기와 같이 커지고 여는 키를 누르게 되면 보기와 같이 작아집니다. 적절하게 커서 크기를 조절하시고 복제할 부분에 가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원본, 아까 Alt 클릭해서 원본 설정한 부분은 플러스 모양으로 커서가 바뀝니다. 그럼 그 플러스 모양을 보면서 꽃 이미지의 내용을 따라서 쭉 드래그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꽃 이미지가 복제가 됩니다. 아래 부분도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복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 이미지를 복제해 봤습니다. 자, 꽃 이미지를 하나 더 복제해 보겠습니다. 역시 원본에서 Alt 클릭을 하시고 복제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클론 스탬프 툴,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복사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클론 스탬프 툴,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복사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능평가 사진편집 응용 따라하기 부분입니다.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누르고 가로가 450, 세로가 350. 자, 나머지 조짐들은 항상 동일하게 72의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배경색 화이트, OK를 클릭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 원본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배경 부분에서 회색 배경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고 1급-4부터 1급-6까지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일단은 1급-4의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이동시킵니다. 위쪽으로 맞게 배치를 하고요. 자, 이제 02 보면 배지 이미지 지우기 및 필터 적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배의 이미지를 삭제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클론 스탬프 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클론 스탬프 툴을 복제 도장 도구 클릭하고 배 근처에 원본을 설정해야 되겠죠. 배 근처에 이미지 바다에서 Alt 클릭을 합니다. 그런 후에 배 부분에서 드래그하면 배 이미지를 삭제할 수가 있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가장 채도나 명도, 색상이 비슷한 부분을 원본으로 설정하고 Alt 클릭한 후에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필터를 적용할 부분인데요. 필터는 블러 효과 중에 동자 그림 모션 블러입니다. 그래서 필터 메뉴를 선택을 하고 블러에서 모션 블러 동자 그림 효과. 자, 되게 필터는 그냥 기본 값으로 OK를 클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 합성이죠. 이미지 합성, 다시 말하면, 요거, 우리 지금 모래가 있는 요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이동하고, 바다 이미지하고 자연스럽게 합성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자,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 그 3번인가요? 거기 보면, 마스크라고 해서 4번과 5번을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라. 이게 이런 식이죠. 세로 방향이니까. 자,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이어 팔레트에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Layer Mask, 레이어 마스크 추가 이 단추를 클릭하고 그럼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하고 이 위에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프리셋 부분에 블랙, 화이트, 검은색, 흰색 선택을 하고 OK를 누릅니다. 아니면 여기 삼각형 목록 표시에서 세 번째 거 블랙 앤 화이트 선택을 해도 되겠죠. 그런 후에 드래그를 해야 하는데요. 이 드래그하는 방향이나 또 시작점, 끝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한번 길게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내가 지금 이 파란 부분 하늘을 감추려고 하는 거니까 감추는 부분이 항상 검은색이고 보여지는 부분이 흰색이니까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겠죠. 길게 드래그 해보니까 우리 실내 경제처럼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겹쳤죠. 자, 실행 취소하고 자 그럼 여기서 짧게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그럼 여기만 자연스럽게 됐죠? 다시 실행 취소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래 부분하고 바다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겹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 부분에서 드래그를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 모래가 바다 모래 위에 바다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실행했습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는 GTQ 시험에서는 급수에 관계없이 모든 문제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점하고 끝점, 길이 요것에 따라서 적용되는 레이어 마스크 형태가 틀려지니까 반드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썸네일을 보면 축소판을 보게 되면 검은색 부분, 이 검은색 부분은 감춰진 거죠. 원래 이미지, 하늘 이미지가 감춰진 거고 흰색 부분은 보여진 부분이죠. 모래 부분이 보여진 부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1급-6에 있는 우편함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고 배경 부분에서 클릭합니다. 자,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을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지금 정교하게 아직 선택이 안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확대한 다음에 우리 라소 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추가로 더 선택 영역을 설정합니다. 선택 영역을 먼저 반전시키죠. Shift Ctrl I를 눌러서 우편함. 아까는 배경을 클릭했기 때문에 배경이 선택된 상태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를 합니다. 이 부분도 쭉 드래그를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제 원래대로 축소하고 도구 상자의 무브 툴을 클릭하여 자, 얘를 작업장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자유변형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줄이고 또 약간 회전을 시켜서 기울이기 한 다음에 출력 형태처럼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됐죠. 이제는 색상을 보정할 차례인데요. 이거는 뭐 약간 노란색 미색하고 빨간색하고 겹쳐 있으니까 우리 이미지 메뉴에 가서 조정, 어저스먼트 그다음에 디세츄레이트 채도 감소를 한번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흑백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먼트 조정 그다음엔 이제 컬러 밸런스 색상 균형이죠. 컬러 밸런스를 클릭을 하고 우리 문제에서 교재에서 주어진 것처럼 황색이니까 옐로우는 이쪽으로 레드는 이쪽으로 그럼 황색 계열로 보정이 됐습니다. 자, 보정이 됐으면 OK를 눌러서 작업을 마칩니다. 자,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여기에 블렌딩 모드를 적용하게 돼 있죠? 소프트 라이트라는 블렌딩 모드. 자, 레이어 팔레트에 가서, 노멀이라고 하는 요 목록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각종 블렌딩 모드가 나타납니다. 자, 블렌딩 모드 중에서, 소프트 라이트. 자, 이렇게 하면, 블렌딩 모드가 적용이 되죠. 이 블렌딩 모드 같은 경우는, 배경에 있는, 밑에 있는 레이어의 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섞인다는 거죠. 밑에 있는 이미지 색깔과 합쳐져서 효과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것이 블렌딩 모드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플러스 팁이라고 해서 블렌딩 모드에 여러 가지 샘플을 정리해 놨습니다. 다섯 번째, 강아지 발자국 만들기. 자, 이건 커스텀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즉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클릭을 하고 옵션 바에서 모양, 쉐이프 부분을 클릭을 해서 포우 프린트 강아지 발자국이죠. 요거 선택을 하고 나가보면 우리가 아까 펜 툴에서 패스로 작업했기 때문에 패스로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앞에 모양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쉐이프 레이어로 클릭해서 바꿔주고 컬러가 주어졌으니까 색상을 맞춰주면 됩니다. CC9900. 오케이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를 해서 강아지 발자국을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강아지 발자국 방향이 지금 반대가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T를 누르고 오른쪽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플립 허리전탈, 즉 가로로 뒤집기를 한번 실행합니다. 자,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하려면 엔터 키를 누르시고요. 우리가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a Layer Style. 자, 도구 상자에서 무브 툴을 선택하고 Alt 드래그하여 발자국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 사이즈를 줄이고 엔터로 마칩니다. 다시 한번 Alt 드래그해서 발자국 이미지를 복사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또 약간 사이즈를 줄이고 엔터 키를 쳐서
마칩니다. 자, 여섯 번째 구름 모양 만들기. 레이어 팔레트에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를 클릭해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커스텀 쉐이프 툴, 도구 상자의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한 후 옵션 바에서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 자 쉐이프 모양에서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자 클라우드 1 구름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스타일은 없고 컬러는 흰색 FFFFFF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림이 그려질 위치에서 적당하게 드래그하여 그림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우리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 위치를 좀 조절할까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고 자 이제 마지막 문자 작업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꼴은 바탕체 크기는 45pt 자 그 다음에 색상은 FF00cc FF00cc 자 OK를 클릭하고 자 글자가 찍기를 위해서 클릭하고 트래블 를 입력한 후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무브트를 클릭해서 약간 위치를 조절하고 다시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한 후 옵션 바에서 크리에이트 와프트 텍스트, 텍스트 변형 단추를 클릭하고 스타일은 인플레이트, 부풀리기, 부풀리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 값은 기본 값을 놔두고 OK를 클릭하고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Stroke 자, 크기는 EPX고 컬러는 0099cc 자, OK 클릭해주고 드랍 시도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림자 효과죠? 드랍 시도 선택한 후 자, 우리 적당하게 좀 조절을 해서 뭐 우리 기본값을 해도 되겠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다 맞춰졌죠. 뭐 저장하는 방법은 앞강에서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정답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참조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